요한복음 17장 6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선교사란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자들입니다.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깨닫고 말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높은 위치에 이른 것입니다. 현실적인 소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내 자신을 비우고 다른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른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속성을 내게 설명하여 주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위해 주께서 이루셨던 기적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파송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 전에는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가 착한 사람 또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인간관계는 주님을 향하여 경쟁이 될 수 있는 관계들입니다. 나는 부모님이나 아내 또는 자신에게 더 속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제자들을 책임지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은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되는 영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영입니다. 진정한 선교의 비밀은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